일본 후쿠시마 원전 핵폐수 해양 투기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어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를 방문해 방류 설비를 시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어업에 미치는 영향을 되도록 억제한다는 관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가 판단해야 할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일본 언론은 핵폐수 해양 투기 시점을 빠르면 이달 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와 여당은 사실상 뒷짐지고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 수산업의 운명을 위협하는 일본의 핵폐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기는커녕 일본은 미래지향적 파트너라는 안일한 소리나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와 여당이 일본 측에 이양 방류할 거면 빨리 해달라는 입장을 전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이고 도대체 어느 나라 여당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의 여당이 대한민국의 국익과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이 아닌 일본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놓고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그야말로 국민 배신입니다. 국민을 배신한 정권이 잘 되는 경우는 유사일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정부와 여당이 국민 배신의 정치를 계속해 나간다면 반드시 국민에게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운전자가 아니라 강대국의 대리기사로 전락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보면 미국과 일본의 국익이 곧 우리나라의 국익이라는 착각과 환상에 빠져 오직 미국과 일본이 원하는 방향대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익과 일본의 국익, 미국의 국익이 엄연히 다른데도 운전대를 쥔 대리기사는 그런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오히려 자신이 운전을 잘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만 봐도 그렇습니다. 일본의 핵폐수 해양 투기에는 입도 뻥끗 못하고 미 국방부의 일본의 표기에도 항의 한마디 못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현실입니다. 핵폐수를 해양 투기하는 것은 일본의 국익에 부합하지만 대한민국의 국익에는 해롭습니다. 미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 해라고 표기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할지 몰라도 우리나라의 국익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국익은커녕 주권을 내주는 격입니다. 건강주권, 환경주권, 영토주권을 다 내주고 우리에게 무슨 국익이 남아있겠습니까? 미국과 일본이 요구하면 독도도 그냥 내어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국익이 곧 대한민국의 국익이라는 착각과 환상에서 깨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눈뜨고 코베이게 될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무능외교, 굴종외교를 중단하고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로 전면 전환하기를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를 대하는 이동관 후보자의 태도는 뻔뻔함과 오만함의 극치였습니다. 자녀 특혜와 학폭, 언론 장악, 재산 증식, 권력 남용 등 각종 의혹들을 부인하고 명백한 잘못이 드러나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문제없다고 둘러대는 태도는 가관이었습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데 임명이 되면 어떤 태도를 보일지 불보듯 뻔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그야말로 역대 최악의 인사입니다.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 후폭풍까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와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